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대리인 팡변TV의 박판도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0일자 팔레온구 형사 치매의 현재성과 정당방위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도 68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폭행이고 피고인인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A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이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 근로자고 쌍방 폭행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다만 이제 근로자인 이 피고인만 이제 피고인이 상고를 했죠. 쌍방 상고를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A의 상고는 뭐 법률적 쟁점이 없기 때문에 빼버렸죠. 근데 이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는 2017년 11월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포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 배치하고 포장 업무를 외주화 시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경에 포장부 자격증을 폐쇄하고 본사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A는 2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본사 사무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사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면서 근로자들을 촬영을 합니다. 니네들 일 안 하고 있는 거 다 촬영할 거다. 촬영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 조속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A를 막아섭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A, 대표이사 A가 B라는 사람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밟고, 그리고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서 엉켜서 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A가 C를 깔고 앉게 된 거죠. 앉는 상태에서 바로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A가 막 내 몸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막 소리를 지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네, 나 잡지 말라고 했는데 어깨를 옷을 잡아서 나를 잡아 흔들었다 라고 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유죄인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거는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하는데 원심은 안 받아주는 거죠. 원심이 안 받은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치매 현재성이 있느냐. 즉, 옆구리를 걷어차고 허벅지를 밟다가 엉켜 붙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는 이미 치매, 그러니까 폭행이 종료된 상태라는 거죠. 일어서려는데 못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피고인 잡아 흔든 거니까 이거는 치매, 폭행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흔든 거니까 아닌 거 아니냐. 치매 현재성이 없고 적극적 행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정당방위 아니라고 원심을 봤는데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치매 현재성이라는 거는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닌 치매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미한다. 그러니까 걷어차고 허벅지 밟고 치매 있었죠. 근데 엉켜 붙어서 넘어진 상태까지가 모두 치매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되더라도 치매가 곧바로 발생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치매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한다. 반격 방해 형태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체 구제 설명을 하다 보면 대표자 A가 치매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누구는 깔고 안고 있었죠. 근로자는 종료되지 않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표의 어깨 쪽 옷을 잡아서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정당방위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고 A가 대표 A가 이미 다른 사람을 폭행한 상태에서 넘어져서 타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고인 A를 잡아 흔든 것은 아직 심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렇게 세우르는 상황에서 유형을 행사한 것을 봤기 때문에 폭행은 인정되지만 정당방위도 인정됐다라고 본 거죠. 유행의 형사성도 좀 낮았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몸을 잡아 끄는 정도라면 정당행위, 좀 더 센 거라면 정당방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미한 정도의 통상적인 신체 정도라면 정당행위로 해서 유법성이 조항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반격, 잡아 흔든 거, 요 정도라면 치매 상황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치매 현재성 상태에서 정당방위로 갈 수 있다. 요걸로 봤다는 거죠. 요거는, 이런 정당방위는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